들어가라니까. 괜히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네. 다른 팀 특부도 나가고 나 따라다니고. 아니야, 오빠가 훨씬 더 피곤할 텐데 뭐. 난 오빠랑 같이 일하니까 하나도 안 피곤해. 그래? 뭐야, 이 늦은 시간에 뭔데? 아, 별일 아니야. 다음 주에 지훈이 생일 파티 한다고 시간 되면 오라네. 그걸 꼭 이 시간에 보내야 되나? 아, 생일 축하 겸 어릴 때 친구들 매년 모이는 자리라서. 예림아, 우리 만나는 거 회사 사람들한테 그냥 얘기할까? 아니. 왜? 회사에선 그냥 일에 집중하고 싶어. 괜히 우리 사이 때문에 내 일까지 오해받고 싶지 않아. 오빤 지훈이 얘기만 나오면 꼭 그러더라. 왜 그래? 나 못 믿어? 믿어. 믿는데. 아니,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지. 아, 입장 바꿔 생각해 봐. 너도 예전에 나은이 뭐 얘기할 때 엄청 신경 썼잖아. 유치하게 왜 이래?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언젠 사무실 핑계로 무거운 척은 다 하더니. 나 원래 깃털처럼 가벼워. 됐냐? 오빠. 오빠 힘들 때 옆에서 제일 먼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나야. 나한테도 오빤 그런 사람이고 그런 존재야. 그렇게 신경 쓰이면 지훈이 생일에 같이 가자. 고작 이런 일로 우리가 기분 상해야 돼? 내가 쿨하지 못한 거야? 내가 이상한 건가? 먼저 갈게. 오늘은 데려다 주지 마. 내일 보자.